안녕하세요, 하트케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채 색연필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수성 수채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 작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그 수성 색연필은 까렌다시라고 스위스의 그 유명한 브랜드예요. 100년이 넘는 아주 유명 브랜드인데 까렌다시가 최초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채 색연필을 또 이제 개발한 회사로도 유명하거든요. 저는 이제 까렌다시를 뭐 과슈, 맨 처음에 사용했던 게 과슈였었는데요. 지금 사용해보고 있는데 아주 발색이 좋고 너무 이 무광이라서 그립감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뭐 일반 수성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재료 사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 작업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수성 색연필은 먼저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깎인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 뭐 파버카스텔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는데요. 스틱 수채 물감을 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녹여서 쓰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일반적으로 색연필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칠해서 밝은 색, 뭐 어두운 색 이렇게 갑니다. 뭐 체리 심플하게 일러스트로 체리라고 봤을 때요. 귀여운 체리 이렇게. 근데 수채 색연필은 뭐가 좋냐면은 일반 색연필이랑 달리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물로 이렇게 자 색깔이 번지죠? 수채의 맛을 그대로 내실 수가 있어요. 수채화의 느낌. 자, 여기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아주 화사하게 많이 번지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을 제가 이제 지금 맹물을 먼저 발랐거든요. 자, 보세요. 맹물을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스틱 수채화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드로잉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재밌어요. 자, 이렇게 살살 퍼지면서 색도 칠할 수 있고 정말 느낌이 달라요. 이 수채 색연필이 색연필이면서 연필의 그 드로잉, 건식 재료의 드로잉을 충실히 하면서 칠도 하고 글씨도 쓰니까는 사실은 일석이조인 거죠. 일반 수채화랑은 다른 점은 수채화는 붓으로 붓작업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제 조금 부담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수채 색연필은 이렇게 그리면서 물도 녹여서 쓸 수 있고 수채 느낌도 낼 수 있고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다시 뭐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저렇게 그렸어요. 색도 칠하고 다양하게 그 확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칠하실 때 수채 자체의 기법. 자, 보세요. 이 느낌이랑 자, 물만 이렇게 칠해도 정말 화사해지면서 발색력이 진짜 좋죠. 예. 네, 정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식으로 연필로도 그리는 맛도 나지만
수채화 자체의 이 발색 느낌을 충실히 주니까는 정말 이렇게 또 찍어서 여기다 또 그림도 같이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채화 느낌도 내고 드로잉 느낌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심지어 이 마르기 전에 물을 줬잖아요. 이렇게 또 다시 가서 촉촉한 상태로 이제 그리는 이 느낌이 작업을 해보시면은 아주 부드럽게 잘 그려진다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채 색연필을 사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발색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발색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 이쪽에 보면 그냥 그린 거 먼저 색연필에 충실한 방법으로 먼저 그리고 물을 플러스해서 그린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먼저 둔 다음에 그리는 거. 요런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재료 사용법에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본 작업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꽃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중간 마무리 과정인데요. 제가 한번 여기를 일부러 비워뒀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데이지 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밝은 색으로 데이지 꽃 이렇게 자. 그러니까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죠. 편하고 디테일한 부분도 마음껏 이게 이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채의 맛도 낼 수 있고 수성 색연필이 가지는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채화 자체의 워시, 크로스 에칭 터치법, 그리고 묘사, 녹이면서 블렌딩한 이런 기법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채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성 수채 색연필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기본 색 같고요. 자 어둠을 조금만 끝에 제가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리는 맛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번지기 기법, 뭐 블렌딩 기법 여러 가지 묘사 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물만 한번 이제 맹물입니다. 물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어때요 발색이? 이쪽 부분과 아래쪽 위쪽 차이가 많죠. 발색이 진짜 이뻐져요. 더 그러면서 수채화 자체의 촉촉한 맛을 이렇게 이제 건조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때요? 안에서는 그린 듯한 맛. 그리고 번지는 요 두 가지 느낌을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는 전문 작가들이나 이제 수채화 좋아하시는 분, 드로잉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수채 색연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건조가 되고 더 그리셔도 되고 촉촉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둠을 더 진짜 보이시나요? 촉촉한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스틱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이번에는 한번 꽃을 조금 더 플러스 해볼까요? 자 여기 데이지 꽃 위주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자 이번에는 물을 먼저 한번 둬볼게요. 물을 먼저 두고 물을 칠합니다. 이제 물을 촉촉하게 칠하고 자 여기 꽃 수술을 먼저 해볼게요. 자 물을 이제 촉촉하게 뒀어요. 꽃 수술이 이제 갈색 계열이 많죠? 그러면 자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묘법 묘사 뭐 디테일까지 다 되니까 참 그리면서 재밌어요. 요거는 이 수성 색연필은 자 보이시나요? 촉촉하게 요런 것도 자 여기다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물을 먼저 두고요. 살살살살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네, 추가가 되죠. 이번에는 아까 꽃, 꽃에 색깔을 지금 이제 써보고 있는데, 이 로즈 핑크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물감이 살살 녹죠? 색연필, 이렇게 물을 가져와서 저는 이렇게 찍어서 그리기도 해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볍게. 이쁘죠? 자, 여기는 이제 현재 물이 없어요. 그러면 색연필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진해졌죠? 자, 여기는 물을 둔 상태고. 이런 식으로. 자, 녹여요. 이렇게 녹여서 수채 느낌을 살살 주시면 아주 뭐 그냥 붓작업을 하는 수채 작업보다도 훨씬 편하면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드로잉 약간 뭔가 묘사가 필요하거나 1대1로 이제 작업을 디테일하게 빨리빨리 작업할 때는 색연필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 이제 한번 추천드리고요. 이 데이지꽃 전체 스케치에서부터 완성과정 마무리까지 제가 또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과정 또 수채 색연필 사용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 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까렌다시 색연필로 베이지꽃 그리기 중간 과정 그리고 재료 사용법 알려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